오케스트라 공연 직전에 왜 항상 오보에가 라음을 불고 모든 악기가 오보에 라음에 맞추는 조율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입니다. 왜 오케스트라 공연 직전에 튜닝, 즉 조율을 하고 공연을 시작할까요? 그것도 왜 오보에라는 못간 악기가 먼저 조율을 시작할까요? 첫 번째,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나와서 음을 맞추는 것은 악기가 무대로 나오는 순간 음 높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악기의 경우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공간이 바뀌는 것 자체가 튜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럼 왜 오보에가 조율음을 시작할까요? 사실 꼭 오보에가 절대적인 조율을 하는 악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악기가 조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현악기부터 심사해볼까요? 현악기의 경우 자신의 음 높이가 자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기엔 애매하고요. 금관악기의 경우에는 세게 불면 어느 정도 음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금관악기는 남들이 자기 소리에 맞출 때까지 한 음을 계속 끌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율할 수 있는 악기 후보 중 목관악기가 남았네요. 목관악기 중 바순은 소리가 낮고 플룻은 소리가 부드럽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서 조율음이 명확히 안 들리고요.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남아있는데, 클라리넷은 조율악기로도 괜찮지만 모차르트 시대 때서야 오케스트라에 사용된 오보에의 후배 악기입니다. 게다가 오보의 소리는 다른 목관악기에 비해 비브라토가 적고 음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또한 겸리드 악기의 소리가 멀리 전달되는 특징도 있어서 오케스트라 조율악기의 명예는 결국 오보에가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조율악기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등 피아노가 참여한 오케스트라의 경우 오보에가 피아노 A음에 맞춥니다. 왜 피아노가 조율왕 오보에에게 안 맞추냐고요? 피아노의 음정을 새로 조율하려면 88개의 건반을 모두 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피아노가 오보에에게 음정을 맞춘다면 88개의 음 모두 하나하나 오보에에게 맞춰야 하고, 피아노 조율 평균 시간이 2시간이니까... 두 번째, 왜 하필 라 A음으로 음정을 맞출까요? A음, 즉 라음은 사람이 제일 구분하기 쉬운 음으로 피아노의 제일 왼쪽의 건반부터 오른쪽 건반까지 많은 A음이 존재합니다. 제일 왼쪽 저음의 A음을 A0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A1, A2, A3, A4 순으로 부릅니다. 피아노의 가장 중앙 근처에 있는 A가 A4인데요. 이 A4 음은 440Hz의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즉 1초에 440번의 떨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440Hz의 A4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음들은 진동수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듣기에 제일 명확한 음이 A음이며 가장 튜닝하기 좋은 음이라는 뜻이죠. 과거에 각종 악기의 음의 높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된 규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편한 A음이 현재 세계 공통으로 정한 국제 표준음입니다. 이 진동수와 피아노는 매우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4음이 440Hz라면 A3음은 A4의 절반인 220Hz이고 A2음은 A3의 절반인 110H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A5의 음은 880Hz로 되어 있고요.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듯 440Hz에 맞추는 게 표준음이지만 현대에는 보통 442Hz, 높으면 443Hz까지 표준음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오케스트라가 밝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죠. 또한 A음은 현악기는 개방음,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도 밸브를 가장 적게 움직이는 음이 A음입니다. 그러나 관악기는 개방음이 악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A음을 먼저 맞추고 따로 B플랫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케스트라에서 악기가 조율되는 순서는 오보에가 가장 먼저 표준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오보에에게 맞추는데, 이 순서는 오케스트라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오보에가 표준음을 불면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시 오보에, 그리고 현악기가 맞춥니다만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는 가장 저음부터인 콘트라베이스부터 차례대로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율을 하는 악기의 순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조율을 하는 것은 공연 직전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무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실내 무대 홀의 경우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튜닝 중 관객의 소음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들이 하나의 음정으로 모여진 것처럼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이 알기 쉬운 클래식 사전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로 모여져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